필발 솔발 정사정 베풀시 어지린 먼저 선 베풀시 넉사 사람 자 걷자. 오늘 형성자가 되겠고, 활공에다가 어음이 된다 그랬죠? 자, 이자는 다시 걸을 발 몽둥이 수 요거는 짓밟을 발 짓밟을 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두 발을 본뜬 거, 두 발을 본뜬. 그래서 양발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 데 이게 쓰이죠. 그래서 걸을 발자. 그래서 짓밟을 발은 이렇게 발로 풀을 헤치고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발로 이렇게 그 풀을 제거하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을 쏘기에서 여기 있는 활을 쏘기에서 손과 발로 이렇게 풀을 헤치고 활을 당겨 쏘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필 또는 솔 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칠복에다가 발을 정자, 바로 잡았기 위해서 강제로 바로 잡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정사, 정치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정사. 정사란 것이 강제하여 바로 잡다가 바로 이제 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야가 음이 되면서 이거는 깃발언이라고 그랬죠. 깃발언. 넘실거리다의 뜻입니다. 넘실거리다. 깃발이 펄럭이며 넘실거리는 모양에서 미쳐가다 어느 한도에 이르다 또는 미치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발정시인 하되 선시사자니라. 자, 정사를 베풀되 정사를 펴서 인을 베풀되 먼저 이 사자 아까 환난고독이라 그랬죠?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 이런 사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살거 반드시 필 가릴 택 이웃민 나아갈 치 반드시 필 이슬유 큰더 거필 택민하고 취필 유덕이니라. 자, 형성자가 되겠고, 선수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모택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 이제 택이라는 음을 따오면서 요것은 다시 엿볼 역자라 그랬죠. 눈목에다가 이거는 쇠고랑을 나타낸 글자라 그랬죠. 눈목.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죄를 진 사람 용의자를 가려내는 것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에서 가릴 택자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서 보면은 용의자를 쭉 나란히 세워놓고 이제 용의자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찍어내는 걸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이 서울경자는 높고 큰 건물이라고 했죠. 높고 큰 건물을 나타낸 글자고, 이자는 개견자를, 개견자의 변형자입니다. 그래서 고관의 집에서 기르는 이제 개를 나타내가지고, 어떤 자리에 나아가다, 뭐 앉다, 이루어지다,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나아가다. 고관의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해서 어떤 자리에 나아가다, 높은 자리, 벼슬 자리에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는 이웃을 가려야 되고 반드시 나아가면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 고을이라든가 사는 곳에서 유망하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뭔가 배울 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열십, 집실, 갈지, 오조사지, 고을읍, 반드시필, 있을류, 충성충 믿을신, 십실지읍이라도 필유충신이니라. 열십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건 침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침.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숫자 열로 쓰이자 이렇게 침자를 세금을 넣어서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는 침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침의 원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실. 이거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면자에다가 이게 음으로 쓰이면서 이제 이르다라는 뜻이죠. 이를지. 그래서 집에 이르면 다다르는 방. 방이나 집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방이나 집. 집에 사람이 머무러 이르러 머무는 집이나 방의 뜻. 그 다음에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입구자는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땅 이름 파 그러는데, 요거는 사람이 편안히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편안히 사는 곳, 곧 마을이나 고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십실지읍이라도 필요충신이니라.
열 가구가 사는 이렇게 작은 고을이라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